이번 영상에서는 빈 또는 공허한이란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음절은 하나, 둘, 두개 음절 있습니다. 이 소문자 소리입니다. 턱 아래로 살짝 떨궈서 조금 벌어지면서 소리는 에라고 냅니다. 에, 에. 네, 그리고 M이 왔습니다. 입술 붙이셔서 하지요. 그 다음에 P입니다. P는 나가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는 으프라는 소리를 냅니다. 근데 뒤에 보시면은 또 자음 소리가 이어서 와요. 그래서 프하고 터트리기 전까지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. 읍하고 공기 막는 데서 숨 참기에서 끝납니다. 에, 하는 거예요. 엠. 그래서 엠 하고 순간 딱숨 참기에서 멈추는 것처럼 발음을 여기서 끊기도록 해주셔야 돼요. 엠 하고 두 번째 음절 T입니다. T 위치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예요. 되셔서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에 I 소문자예요. 입꼬리 당긴 E 소리입니다. 그러면 T가 되겠죠? 첫 번째 음절, 두 번째 음절 연결할 건데요. 강세는 여기 첫 번째에 있습니다. M을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해 주시고 T는 낮게 약하게 합니다. M, T 이렇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원어민들은 P에서 읍 하고 숨 참기 있잖아요. 숨 참기 한 다음에 이 트가 강하게 파열이 되면서요. 트의 된소리인 뜨, 쌍디귿 소리도 들어있는 트 발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MG. 예, 트하고 살짝 터지기도 하지만 쌍디귿이 들어있는 된소리가 나요. 그러면 이 발음은요. 트 소리가 더 나게 발음해서 MG. MG. 약간 뜨 소리가 살짝 들어간 트처럼 발음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쌍디귿 소리가 더 많이 나는 empty, empty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요, 세 가지가 될수 있어요. empty, 트 소리, 그 다음엔 empty. 예, 트와 쌍디귿 소리가 들어갔지만 트 소리가 더 나는 발음, 그리고 empty, 예, 뜨 소리가 더 많이 나는 발음, 이렇게 다 가능한 발음이에요. 그러면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. 파열되어서 empty. 이렇게 쌍디귿 소리 많이 나는 소리 발음 있고요. 그 다음에 empty 예, 트 소리가 더 들어있는 된 소리 그리고 트 소리만 내는 empty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. 네, 세 가지 발음 다 알고 계시고요.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. 이렇게 강하게 파열되는 empty 예, 쌍디귿 소리가 들어있는 발음으로 해볼게요. 이거는 쌍디귿 된 소리를 더 많이 내셔도 되고 조금 내셔도 되고 괜찮습니다. 문장 해볼게요. 먼저 뒤에 자음 소리가 오는 경우에요. 빈병 하나가 필요해 라는 문장인데요. I need an empty bottle 입니다.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. I need an empty bottle. I need an empty bottle. 조금 빨리 해볼게요. I need an empty bottle. I need an empty bottle. 두 번째 예문은요. 뒤에 모음 소리가 오는 경우인데요. Empty inside. Empty inside. 이 하고 그대로 조금 길게 해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. 나 마음이 공허해 라는 문장입니다. I feel empty inside. 두번 같이 해볼게요. I feel empty inside. I feel empty inside. 네 번에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. I feel empty inside. 이렇게 여기 이 소리가요. 조금 길게는 하지만 속도가 워낙에 빨리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. Empty inside. 이렇게 empty inside. Empty inside.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. I feel empty inside. 이렇게 발음해 보겠습니다. I feel empty inside. I feel empty inside. 네, 이렇게 발음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세 명의 다른 원어민 발음 두 번씩 들어볼게요. Emp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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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ty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더 많은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요.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. 참고 학습하시고요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연습하세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 실력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